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알레그로 프레스토. 알레그로하고 프레스토는 음악적으로 엄청 빠르게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궁금하니까 이 왼쪽으로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죠? 그치, 뭐가 생겨있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원래 이렇게 빠르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치고 빠르게 가시고, 그리고 여기서 수구리 하면 여기 매달리면 이제 감옥을 향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스테이지에는요 감옥들이 다 숨겨져 있어요. 여기 수구리고 점프. 자, 최대한 빠르게 올라가시면 여기를 매달려서 여기를 넘어가려면 최대한 빠르게 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 감옥 있어요. 오! 우와, 이 기술 되네? 와, 벽하기. 원래는 철로에서 오는데. 이쪽에 가면 낙타, 아니 나팔, 트럼펫. 저기 바람을 불어요. 저기가 좀 어려워. 올라갈 수 있는 플랫폼이 좁아지고 속도 조절 잘하면서 가셔야 돼요. 살짝 점프. 원래는 요 밑에 먹고 내려가면 다시 거기를 넘어가는 건데, 우리는 그냥 여기로 내려갈게요. 여기 자세히 보면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보면 트럼펫이 있죠. 여기서 불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넘어가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여기는요 빨아들이는 거예요. 불고 그냥 빨아들이고 보너스 넣고, 자, 다시 빨아들이는 타임은 이렇게 여기서는 무조건 빨아들이는 걸로 가시고 그러면 죽어요. 그리고 여기는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있었는데 이렇게 가실 수가 있어요. 뭐가 생겨있죠? 자, 여기 저거 맞으면 밑에 깔려요. 차마 내가 보여줄 수가 없고. 자, 그리고 여기 밑에 뭐 보너스 밑에 뭐가 있죠? 여기 일로 가면요 여기 번개가 생겨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가시는 걸 추천하고요. 자, 이제 여기서 가능한 거. 이 미끄러운 곳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으실 거면 찍으시고 아니면 안 찍을게요. 또 이렇게 생기죠. 또 이걸 타고 올라가 보시면 역시 감옥이 하나 있죠. So, 원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자, 그리고 여기는 막 이거 타이밍을 맞춰서 하는 건데, 여기는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막 천천히 가면서 막 이렇게 때려잡으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때려잡으면서 갈 수도 있긴 한데, 아니면 그냥 이렇게 그냥 타이밍 맞춰서 잡고 갔을 때도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요, 이렇게 뛰면 보너스가 나와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려가라고 조심해야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 볼까요? 자, 위에 뭐가 있죠? 가볼게요. 이쪽으로. 자, 마법사가 보이죠? 자, 12개를 먹어야 돼요. 자, 이거를 타고 올라가서 가만히 있으면 저거 못 먹는다. 그리고 이쪽 이렇게 퍼펙트. 뭐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자, 이제 돌아갈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내려가요. 근데 자, 여기서 떨어질 수가 있어요. 뭐가 있는데 여기 없었어. 올라왔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알레그로 프레스토 이 밴드랜드 스테이지에서는요, 뭐가 안 보인다고 해서 막 점프하면 그건 어리석은 짓이에요. 쟤는 그 잡을 수가 없어요. 이제 가면서 여기들을 막 이렇게 그 피하면서 가셔야 돼요. 뛰어넘어. 뭐 1층. 그래서 여기에 숙여서 이렇게 가시면 절로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여기는 길이 막혔고요. 피가 있죠. 자, 이제 계속 가볼게요. 네, 여기는 숙여야 돼요. 자, 다시 여기서 이제 숙여야 돼요. 이렇게 숙이고. 자, 저는 사진 안 찍을게요. 오르막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내려가시고 이쪽으로 가면 뭐 주먹을 이렇게 끌어서 보너스를 먹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자, 보스인 미스터박스가 나왔는데 이렇게 때리는거예요. 미스터박스는 저렇게 때리시면 돼요. 나중에 저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베테랑이 새로운 팀을 얻게 해주죠. 이제 설명이 나와요. 이제 헬리콥터를 쓸 수 있대요. 점프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 두 번 점프 더블 점프가 아니고 헬리콥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질 경우에는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어요.